반가워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손쉽게 사회문화 원하는 등급 여러분들 맞게 해줄지 1년 동안 선생님의 가이드라인 소개해드리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능 사회문화에 좀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수능 사회문화의 과목은 어떤지, 학습 전략은 어떤지도 같이 아울러서 말씀드리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좀잘 들어주시면 1년의 방향성이 얘들아 가장 중요하거든.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그 방향 자체가 틀렸다면 여러분들이 헛수고하는 거고 시간 낭비하는 거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잡아드리는 시간이니까 잘귀 기울여서 현역이든 엔수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 소개를 드리면 선생님 송고은이고요. 처음 보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반갑고 앞으로 강의를 듣는 선생님 제자들을 고은 손님이라고 부를 거야. 고은 손쌤의 제자님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은 손님들이 손쉽게 사회문화 재미있게 힐링하면서 원하는 등급 맞을 수 있도록 선생님 열심히 한번 해볼 거고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될것 같아. 여러분들이 수많은 강사와 많은 강의 중에서 선생님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어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 선생님의 장점이자 특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선생님은 실제 수능을 보고 대학에 간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따뜻한 조언을 많이 해드리고 힘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실제 현역 정시로 서울대를 갔기 때문에. 수능을 되게 잘 봤고 정말 끝까지 공부를 해본 사람이고 여러분들 말로 구망수자라는 학생이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강의와 컨텐츠에 절절하게 녹아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힘이 줄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서울대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나왔어라고 타이틀을 걸고 강의하는 만큼 컨텐츠에 오개념이 없다. 그리고 정확하고 예시가 사례 기반이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수업을 구성할 때 전공 서적을 보거든. 그런 강사는 거의 없을 거야. 그래서 실제 사회학개론, 문화인류학개론, 교과서보다 정확한 전공 서적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100% 믿으셔도 되겠고, 그런 강사가 많이 없다. 라는 점을 어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생님 연구소 운영 중인데 그 안에 독자적 문화 개발 팀이 있어. 전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출신이고, 베테랑급이에요. 어디에서도 쉽게 볼수 없는 출제진들과 함께 컨텐츠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점은 여러분들이 강사를 선택하고 컨텐츠를 선택할 때 진짜 하반기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점이야. 잘 모르시겠지만, 사회문화는 매년 평가원 트렌드가 확확 바뀌어요. 그래서 6월, 9월에 그 경향을 매우 미묘하고도 또 대변혁일 정도로 큰 변화가 있을 때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확하게 반영해서 엔제와 실전 모의고사를 뽑아내는 강사가 몇 없어. 근데 선생님은 그게 가능하다는 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엔제나 실전 모의고사 진짜 깔끔하고 경향 반영이 제대로 된 컨텐츠로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이 점수를 쉽게 올릴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할수 있는 강사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진짜 고3 때 고생을 정말 많이 해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최상위권 고등학교에서 교사 경력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르쳐도 보고 상담도 해보고 내신도 내보고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기마다 하는 고민, 그리고 어떤 마음의 힘듦,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서 사회문화만큼이라도 진짜 손쌤하고 손쉽게 좀 힐링하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어. 그게 어려운 일이지만 구현이 되도록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하는 강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소개 마치고요. 수능 사회문화에 대해서 선생님이 말씀을 드릴 점이 좀 있어요. 우리가 1년 가이드를 보기 전에 내가 앞으로 공부할 수능 사회문화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마인드 세팅을 하는 점에서 있어서도 그리고 중간에 선택 과목을 변경하지 않기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조금 인지를 하셔야 돼. 먼저 첫 번째 사회문화는 9개의 사회탐구 과목 중에 메이저 인기 과목입니다. 선택자 수 1위가 생윤이고요. 2위입니다. 사회문화가. 그 이유는 학습량이 적고 이해가 쉬워서 그래. 2024 수능에 선택자가 14만 명이야. 10만 명이 넘는 친구들이 매년 선택하는 이유는 있겠죠? 암기할 양이 매우 적습니다.
한국질이랑 비교를 하면 한지로 선생님이 모니터링을 하고 교재도 봤는데 와 양이 상당하더라고. 사이문화의 체감 양하고 비교하면 한지가 한두 배에서 2.5배 정도 되고요. 역사 암기할 거 굉장히 많고요. 예. 정법 경제 너무 어렵죠. 윤리는 이미 선택하셨고요, 그죠? 사회문화는 선생님이 개념 수업 딱 들어오시면 얘들아 주제 27개만 공부하면 돼 라고 찝어드릴 정도로 나온 게 정해져 있고 양이 적어요. 즉 암기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적어. 그것이 가장 큰 메리트야. 웃으면서 개념 수업 들을 수 있어. 근데 사회문화 선생님 강사여도 사회문화로 가르치고 먹고 살아도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알려드릴 점 객관적으로 조금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선택의 기회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 단점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알고 들어가셔도 초장에. 자, 첫 번째. 네코만 킬러 유형. 도표가 세 문제 나옵니다. 도표는 숫자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숫자만 봐도 막 경기 일으키는 친구도 특히 많거든요. 우리 문과 친구들 중에.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걱정을 하는데, 일단 선생님과 손쉬운 도표에서 3월 중순부터 별도 강좌로 공부할 거니까 일단 걱정을 접어두고, 알아는 둬야 돼. 내가 고득점 높은 등급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도표는 피해갈 길이 없어. 작년 수능 기준으로 20문제 중에서 도표가 3문항 나오고요. 50점 만점에 9점 배점이니까 1등급 확정 컷이 오늘 내가 들었는데 45점이라고 알고 있어. 5점 딱 깎이면 1등급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1등급 목표로 한다. 그럼 도표는 무조건 3문제 중에 2문제 이상 맞추셔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45점이면 뭐뭐 틀린 거야? 몇 점짜리 몇 점짜리? 3점짜리, 2점짜리. 응, 3점짜리 하나, 2점짜리 하나. 사회문화에서 가장 배점이 높은 게 3점이거든. 2점 10개, 3점 10개가 출제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타임어택이 매우 심해요. 허세 피셜 9개의 사회탐구 과목 중에서 타임어택 1, 2위를 다툽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틀리는 과목이야. 윤리는 시간이 남아도 틀리지만, 사회문화는 시간이 부족해서 틀립니다. 수능을 본 선배들이 정말 번갯불에 콩 볶듯이 지나가서 실무 연습을 80회, 100회 하고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서 1등급 받은 친구들도 쌤, 당시에 몇몇 문제를 제외하고는 제가 어떤 문항을 풀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다니까. 그게 정상이야. 그 정도로 다다다다다 풀고 OMR 마킹 한번 딱 끝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재학생들은 20문제를 다 풀지도 못해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타임어택이 심하니까 실무 연습량이 상당해야 되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하반기에 많이 연습해야 되는 과목이다 라는 거 알고 들어가셔야 마인드 세팅을 할수 있고 여름방학 이후에 사회탐구 과목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비추입니다. 너무 많은 비용과 노력과 자괴감이 드는 작업이에요. 많은 친구들이 사회문화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러거든. 알아두시라는 거죠. 선생님 설명드린 내용들이 쭉 있고 이게 선생님 PPT 만들 때 아직 메가스터디 실시간 등급 컷 중이어서 이게 조금 정정이 됐는데 이게 확정 컷이 45고요. 1점 올랐습니다. 2등급 컷이 41입니다. 자, 어쨌든 1등급 컷을 조금 보시면 이게 2024 수능, 2023 수능인데 어떤 탐구 과목은, 뭐, 역사 같은 과목은 만점이 1등급이에요. 그래서 하나 틀리면 막쭉 미끄러지고 막 이런 케이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1등급 컷이 이렇게 낮다라는 것은 체감 난도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상위권과 N수에게 유리한 과목이 된건 맞습니다. 사문이 정법 경제화 되고 있는 건 맞아요. 현실이에요. 그런데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셔야지. 체감 난도가 높다라는 건이 어려운 시험에서 고득점 하면 높은 무슨 점수를? 표준 네, 점수. 표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효자 과목이 될수 있다라는 의미도 되니까 고득점을 노리는 친구들에게 강추합니다. 선생님, 저는 중위권 학생이어서, 이 최저 등급을 맞추는 용도로 사회문화를 공부하면 그럼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되죠.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커리를 쭉 선생님과 따라가면서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되면 스스로 감이 올 거야. 아, 내가 이 도표 3개 중에서 이한 유형은 되게 약하구나. 내가 아무리 연습해도 얘는 좀 버리는 게 전략적으로 낫겠다 하는 문항들은 좀 배제하고 나머지의 정답률을 높이는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문항 구성을 보면은 총 20문제가 나오는데
모든 사회 탐구가 그렇지만 50점 만점에 2점 10개, 3점 10개인데요. 개념이 일단 순수하게 17개 도표가 세문항이 나와 킬러는 도표인데 너희들이 볼 2025 수능에서 이슈가 있습니다. 2023년에 대통령의 지시 킬러 문항을 배제하여라 라는 것이 있었고 교육부가 오케이 하면서 이제 사실은 사회탐구에 직격탄은 많이 없었어. 근데 모르겠어. 출제진들이 그 킬러 문항 배제라는 것을 의식해서인지 몰라도 원래는 얘들아 도표가 네 문항이었는데 세 문항으로 줄었어. 그리고 도표 난도가 내려갔어. 그러니까 N수생들은 느낄 거야. 도표가 쉬워지고 있다라는 걸 느낄 거예요. 그러면 수능 출제 기간의 평가원은 어쨌든 변별력을 내야 되고 객관식 시험을 애들 줄 세워서 대학을 보내야 되니까 어느 거의 난도를 높일 수밖에 없어. 개념. 네, 개념. 에이, 개념 난도가 몇 문항이 극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유형으로 꽈놓기 때문에 사회문화는 개념을 알고 모르고를 가지고 문항을 어렵게 내기는 힘들어. 왜냐하면 개념이 워낙 얕고 쉽기 때문에 그래서 오개념이 생기기도 쉽지 않은 과목인데 어쨌든 개념 난도를 몇 문항을 올려놔서 사실 제 학생들에게는 어떤 개념 문항은 도표보다 더 어렵게 느껴져요. 실전에서. 실제로 2024 수능 사회문화 6번 문항. 정답이 왜 2번인지 아직도 모를걸? 그 정도로 유형에서 다변화해서 난도를 높이고 변별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형 연습 정말 많이 하셔야 되고요. 도표 3문항 중에서 2문항은 개념도 걸쳐 있어. 개념도 알아볼 수 있어. 그러니까 정리하면 개념이 19개 걸쳐 나온다는 얘기니까 압도적으로 중요한 건 개념이에요. 킬러가 도표라고 해서 막 학습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뭐 도표 얘기 많습니다. 근데 아니라니까. 도표가 이슈가 아니야. 앞으로는 개념이 이슈야. 그래서 선생님도 올해 좀 발빠르게 기초 인문 강좌 완강해놨고 선생님 개념도 작년보다 일찍 개강하려고 하고 있어.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학습법 선생님이 큰 그림 한번 그려주보도록 할게. 자 보시면은 일단은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내가 커리가 진행이 되면 이 말을 따갑게, 귀가 따갑게 할 건데 개념은 정의 입각한 사고가 일단 중요합니다. 평가원 시험에서. 우리 남조교가 박수를 이렇게 치고 있는데. 정의라는 건 기본 단어의 뜻, 사회학적인 의미 이런 건데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수능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어. 내신하고 좀 다르거든. 그래서 정의입각한 사고 매우 강조드릴 거고 자 개념은 너희들이 학기 초에 되게 되게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회문화에 손을 떼요. 그리고 여름방학 때나 구모 이후에 다시 시작하게 되면 그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사회문화를 놓지 않고 유지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노력으로 유지하는 것이 사회문화를 학기 초반에 공부하고 안 했다가 장기간 안 했다가 다시 하반기에 끌어올리는 그 에너지 소모보다 훨씬 에너지 소모가 적어요. 그래서 하루 30분이라도 개념 강의에서 썼던 필기 노트를 계속 지속적으로 다 회독하면서 여러분들 것으로 체화하는 거 적극 추천드리고 자, 두 번째 실전 모의고사 연습 정말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왜 그래? 무슨 어택이 심해서? 타임 어택. 타임 어택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단언컨대 1등급이 목표인 친구들은요. 실전 모의고사 1년 동안 얼마나 하셔야 되냐면 이거는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진짜 1등급을 받은 선배 고은손님들이 다 증빙해 놓은 거야. 70회 이상 하셔야 돼요. 에이 손쌤 그렇게 안 봤는데 모의고사 장사하러 나오셨구나. 70회가 어떻게 풀어야 모의고사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선생님 말을 잠깐 들어봐. 자 선생님 모의고사를 70회를 만들어서 하려는 게 아니야. 선생님 그렇게 만들다가 죽어요. 진짜 죽어. 그게 아니라 기출부터 실제 풀어야 되는 라인업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단언컨대 1위는 지금 실전 모의고사 하반기에 풀어야 되는 라인업 말씀드리는 거야. 평가원 기출입니다.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 기출이고요. 최근 4개년 기준으로 6월, 9월 수능 1년에 3번 출제하거든요. 4개년. 그럼 올해는 6월, 9월만 보고 수능을 보니까 6월, 9월 2개밖에 없잖아.
그랬을 때 3년은 3개, 연마다 올해는 2개에서 총 10일입니다. 선생님, 이 문제는 어디에 있나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이트 들어가시면 이제 모의평가 수능 시험지 그리고 정답지 다 있고요. EBS i 사이트 들어가시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받아서 풀으라는 얘기고 하반기에. 자, 두 번째. 교육청 기출인데 고2삼. 선생님, 고2는 왜 풀어야 되나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너희들 많이 틀려. 고2 문제 중에 우수문항 진짜 많아. 그래서 얘네들은 역시 4개년인데 얘네들도 역시 교육청 사이트나 EBS i 사이트 가시면 다 문제와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다운받으셔서 푸시고 각각 연 4회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8회죠. 그러면 4년이면 83? 32회. 네, 푸셔야 되고 사회문화 모의고사 푸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되게 재밌게 풀수 있어. 국영수 공부하다가 3문 모의고사 풀면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자, 세 번째. 선생님의 연구소에서 자체 제작으로 만드는 손뜻 모의고사가 매년 나오는데요. 이거는 선생님 연구소의 독자적 문항 개발팀이 직접 개발한 그해 6월, 9월 경향을 반영해서 업데이트된 모의고사입니다. 24회입니다. 자, 일단 2회분은 6월 모의평가 대비로 나갈 거고, 또 2회분은 9월 모의평가 대비, 그리고 나머지 20회가 파이널 손끝 모의고사로 제공이 될 거야. 그래서 24회가 되고요. 여기까지만 해도 얘들아 몇 회니? 43 더하면 77회야. 아, 67회야. 맞냐? 4번. 7월에 수능 완성 나옵니다. 여러분들, 평가원이 내가 이 문제집을 참고해서 수능 낼게 하는 EBS 연계 교재가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 있죠. 수능 특강은 연초에 나오고요. 수능 완성은 7월 달에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맨 뒤에 5회분의 실무가 매년, 정답과 함께 제공이 됩니다. 5회분 모의고사. 이거 푸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퀄 모의고사가 있어. 퀄 모의고사는 선생님 연구소 제작은 아니에요. 세이솔이라는 메가스터디 산하의 문항 출제 기관이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문항, 그리고 컨셉에 대해서, 출제 경향에 대해서 선생님이 코멘트를 하고 전문항 다 검토에 들어가요. 그래서 나는 자부할 수 있어. 퀄리티가 좋다고. 그래서 퀄 모의고사가 작년에 총 6회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비슷하게 나온다고 해봅시다. 아직 선생님이 몇 회가 나올지는 정보가 없습니다. 들은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을 때 얘들아 70회 넘게 하는 건 선생님 콘텐츠와 기출만 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되거든? 근데 너희들 더 많은 모의고사 사서 풀잖아. 파이널 때. 그러니까 이 정도 연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 연습량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속도와 정확도를 같이 올리는 것은 훈련만한 방법이 없어. 오케이. 반복 훈련만한 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하반기 학습법을 명확하게 주고 구분하셔야 돼요. 사회문화를 일찍 선택했다면 가능한 일이죠. 자, 상반기에는 기본기를 다지셔야 돼. 그래서 개념과 도표. 강의를 들으시고. 하반기에는 무조건 내 정확도와 스피드를 같이 동시에 올리도록 문제 푸는 머신이 되셔야 돼요. 그거 평가원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엔제와 실전 모의고사 특훈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 많은 친구들이 국영수도 수능을 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입시 전략으로 대학을 갈 텐데 어떤 친구들은 국영수 중에 전략적으로 어떤 뭐 수학을 포기한다든지 국어를 포기한다든지 뭐 그런 친구들이 간혹 있지만 대부분 친구들은 모든 과목을 봐야 되니까 국영수라는 메이저 과목에 방해가 되지 않게끔 탐구 공부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밸런스가 중요해요. 하루의 자습을 내가 예를 들어서 하반기 뭐 끝에 가서 8시간 정도 한다 그러면 골고루 영양 잡힌 식사를 하듯이 모든 과목을 골고루 이제 일주일에 학습 단위를 전략을 세우시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방해되지 않도록 국영수에 일주일 단위 학습을 권장을 드리는데 정말 미니멈입니다. 이 정도는 해야 목표 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기억해 주시고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기준이 있어. 학습 시간.
얼마나 하면 될까? 자, 먼저 일주일에 3일 정도 해주시는데, 미니멈이야. 실제로 진짜 많은 친구도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해요. 근데 어쨌든, 자, 첫 번째 날은 강의를 들으시고, 선생님의 강의는 현장 강의 기준으로 3강씩 듣는 것을, 현장 강의도 3시간으로 스트레이트로 수업을 하니까 들으시고, 예, 들으세요. 근데 배속은 나는, 배속은 하지 마. 자습관에 가봤거든요. 거의 다 1.5에서 2배속을 들어요. 내거 내가 그렇게 들어봤거든. 아우, 끝나. 진짜. 내용을 내가 인지하기도 전에 끝나. 배속으로 강의 듣고 나 강의 듣고 공부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기만이야. 그래서 1배속으로 웬만하면 듣고 선생님이 하는 저 멘트를 곱씹고 이해하면서 좀 멈춰가면서 입체적으로 들어야 되나, 알겠지? 이 잔소리는 수업 때더 할게. 아무튼 강의를 들으시고, 자, 두 번째 날은 선생님이 3강마다 마지막에 과제를 드려. 워크북을 풀어라, 뭘 외워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과제를 충분히 하시고, 자, 세 번째 되는 날에는 선생님과 수업 때 썼던 내용들, 핵심적인 내용들을 스스로 체화하고, 과제 워크북에서 풀었던 것들을 오답 정리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있어야 돼. 강의만 듣는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야. 체화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자, 그러면서 하루에 얼마나 공부하면 되나요? 하루에 60분에서 90분 사이. 그래, 미니멈 60분만 하자. 뭐 90분이냐. 이 정도만 해주셔도 1등급 안 받는 게 이상한데, 이 정도도 안 하니까 매년 1등급이 4%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정확하게 서울대 전공자로서,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대학 보내본 강사로서 정확한 방향을 드렸어요. 사회문화는 개념이 이슈예요. 도표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많이 건강한 양치기. 건강한 양치기 해주셔야 돼요. 건강한 양치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기가 탄탄하셔야 돼요. 개념 도표가 흔들리고 구멍이 많은데 실무만 돌린다고 수능도 잘 나올까? 아니요. 절대 안 나옵니다. 예? 그렇게 녹록치 않아. 그래서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렇다면 그 방향성대로 여러분들을 잘 이끌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강의들을 진행을 할지 선생님의 생산 계획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라인이 세 개인데 필수 강좌, 특강, 내신이 있습니다. 자, 필수 강좌는 선생님이 생각을 했을 때 서울대 전공자로서 또 교사 경력도 있고 많은 친구들을 현장과 온라인에서 가르쳐본 강사로서 이 정도는 들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라인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앞에 두 강좌, 손샤인 개념과 손쉬운 도표가 기본기. 실제로 선생님이 현장 강의가 이게 상반기에 다 일찍 끝이 나. 이제 일찍 다 끝내드려. 그래야 너희들이 문제 푸는 기계가 될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념은 17개 순수하게 출제가 되고 19문제에 걸쳐 나오니까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선생님, 이 중에 하나만 들으면 뭘 들어야 될까요? 이거예요. 네, 여기서 도표 두 문항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인 거 하지만. 그 다음에 목표 등급이 높다. 나는 만점 노려가지고 높은 표준점수 얻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세 문항 나오는 도표. 킬러 유형 도표, 손쉽게 정복할 수 있도록. 이게 쉽다라는 게 아니라 손쌤하고 공부하면 쉬워진다라는 얘기야. 유형별로 실전적인 프리팁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기가 되겠고요. 자, 손샤인 개념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 버전, 현장 강의 버전 내가 두 개로 하는 이유는 그만큼 선생님의 힘이 들고 품이 많이 들어.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일찍 접근하는 얼리버드들 때문이야. 스튜디오 버전하고 현장 버전은 OT 들어오시면 알겠지만 이제 내용이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컨셉이 좀 다를 뿐입니다. 교재도 똑같고. 그래서 한달 정도 완강 시점에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현장 강의는 러셀의 현장 강의 중에서 올해 지점마다 분위기가 어떨지 선생님이 예측을 못하겠지만 분위기 좋은 지점 선택해서 1월 초에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워크북으로 3원의 집이 이제 본 교재와 같이 나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도표는
현장 강의가 이제 1월 초에 개강해서 3월 초에 종강을 하게 돼.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개강합니다. 3월 중순에. 그래서 5월 초에 이제 종강을 하게 되는데, 나는 그래. 이제 도표를 내가 4년간 가르쳐 봤는데, 결국에는 너희들에게 손쉽게 가자라는 게내 결론이야. 그러니까 나는 되게 원론부터 가르치는 강사였거든. 예를 들어, 가중평균이란 개념이 도표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의 원리부터 막 이렇게 가르쳐도 봤는데, 결국에는 너희들 실전적으로 쓰는 실전 팁과 접근법만 알려주면 잘 풀더라고. 그래서 진짜 실전적인 강좌예요. 그리고 워크북으로 1일 2표가 들어갔는데 난 이게 매우 매우 좋다고 생각해. 1일 2표가 선생님 1년에 두번 제공이 됩니다. 하반기에 한번더 여기서 제공이 돼요. 차이점은 얘는 12개년치 기출이고 얘는 100% 자체 제작. 문제량은 얼마나 됩니까? 진짜 차고 넘쳐요. 토할 때까지 들으니까 양은 걱정하지 마시고. 자, 어쨌든 1일 2표 하루에 두 문제만 풀자라는 겁니다. 부담 없게 워크북도 같이 나가게 되고, 유형별로 실전적 접근법으로 도표 어떻게 읽는지부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손쉬운 도표로 기본기를 다지고 나서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면 돼. 자, 가장 중요한 건 기출을 한 바퀴 돌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출 올리기인데 서울대 전공자가 엄선한 400제로 12개년치 기출을 출제 패턴을 분석한다 해서 실제로 사용하는 출제 패턴이 있어요. 기출은 원복된다? 반복. 네,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 기출을 한 바퀴 돌리면 너희들이 시각이 생기고 안정감이 들어. 아, 요런 게 대충 출제가 되는구나. 이 부분을 공부하면 되는구나. 라는 안정감을 얻기 위해 사실 기출을 푸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는 역시 두 버전이 있는데요. 얼리 버드들이 기출을 빨리 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3년 12월 말에 개강을 하게 되고요. 현장은 6월 초에 개강을 해서 현장 버전도 그대로 업로드 해드릴 거야. 그래서 기출 문제집 매우 좋고, 또 여러분들이 선생님 기출 올리고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문제를 엄선하는 시각도 탁월하거니와 선생님이 띔별로 개념 정리도 여기서 다시 한번 해드려요. 얘들아, 6월쯤이면 개념 휘발됐죠. 거의 다. 그래서 되게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거 현역들이 많이 간과하는데 전공자의 이제 선생님이 시그니처인데요. 잘 들어봐. 아까 말씀드렸지. 이슈가 개념입니다. 사회문화 이제 더 이상 도표가 이슈가 아닌 것 같아. 개념인데, 개념 중에 한두 문항 정도는 매우 난도가 높은데요. 그 체감 난도가 높은 이유가 사회문화 개념이 실제로 어려워서가 아니라니까. 사회문화 개념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 평가원 얘네들이 유형을 어렵게 만들어놔요. 근데 그 유형이 체감 난도가 높다라는 건 경험이 없어서 그래. N수가 잘 보는 이유는 그런 혹독한 유형을 꽈놓은 고난도 문제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N수가 잘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갈린다고 나는 봐.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깔끔한 고난도 300제인데 이거 전부 다 연구소 자체 제작 문항들입니다. 연구소에서 자체 제작인데 깔끔하기 어려워요. 생각보다. 근데 선생님 문항 개발 팀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여기에서 기출 그해 6월 모의평가 다시 분석하고, EBS 수능 완성 다시 분석하고, 연구소 자체 제작 엔제까지 한 방에 해결하는데 여기에다 도표까지. 올인원이야. 이때는 7월이거든요. 이때는 모두가 살탐구에 열을 올리는 시기입니다. 선생님 되게 존경하는 어떤 강사분의 묘사에 따르면 이때 사회탐구에 접근하는 친구들이 똥꼬에 심지맞고 불붙이고 오는 시기. 그런 시기야. 그래서 선생님 다 드려. 그래서 현장 강의가 업로드 되는데 7월 중순에 개강해서 9월 초에 종강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를 풀었다면 이제 진짜 수능장에 갈 준비를 해야죠.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파이널 손끝 모의고사. 손쌤과 끝 마무리. 선생님의 손끝에서 탄생한 좋은 문항들이다. 수능 예측 모의고사로 이때 시즌 1, 2가 나오게 되는데, 자, 시즌 1은 스튜디오 버전만 있어요. 7월 초에 개강이 되고 10회분입니다. 시즌 2는 9월 중순에 현장 버전이 올라가게 되고 얘도 10회분인데, 여기에 스페셜하게 블랙 모의고사가 올해 들어갈 거고, 블랙 모의고사는
고난도 유형만 따로 너희들이 또 연습하게끔 별도로 모의고사를 드릴 거예요. 여긴 당연히 도표와 고난도 개념이 들어갈 예정이고, 시즌 1에서는 최종 점검할 수 있게끔 개념 압축 노트가 사문의 집이 들어가. 그러니까 사문의 집이 개념 때는 기본 편이야. 근데 여기에는 최종 점검 편이어서 아무래도 그의 6월, 9월 경량이 다 들어가 있을 거고 더 퀄리티가 압축적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시크릿 필기 노트가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한 바퀴 돌릴 수 있게끔 부가 콘텐츠도 빵빵하게 들어갑니다. 이것이 필수 라인업이에요. 그래서 1등급 노린 학생들은 주목해 주시고. 자, 두 번째 라인업이 이제 특강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게 선택해서 들으면 되는 다양한 강좌들입니다. 자, 일단 얘는 완강이 되어 있어요. 11월, 2023년 11월 말에 완강이 되어 있고, 이게 그렇잖아. 사회문화를 내가 선택하기로 했는데. 아, 사회문화 진짜 내가 선택해도 될까? 선배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진짜 어떨까? 궁금하거나 두려운? 입문하는 고운 손님들이 듣는다면 좋습니다. 혹은 엔수생들 중에서도 기초 개념이 약한 친구들, 워밍업 하기 좋아요. 그래서 완강이 되어 있고, 교재는 PDF로 드려. 그 다음에 손쉬운 EBS는 수능 특강을 손쉽게 정리하는 거예요. 연기가 유력한 지문 선지를 선별해내는 능력은 강사의 몫이잖아.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수특은 6월 모의평가에 연기가 실제로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현장 강의 5월 초에 개강하고요. 자, 굿바이 5개념은 이런 거야. 사실 사회문화가 내용이 얕고 쉽기 때문에 5개념이 생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어떤 친구들 Q&A 게시판에 와서 이 강사는 이렇게 가르치던 선생님이 이렇게 다르게 가르치던데 막 이렇게 질문하셨거든. 당연히 내가 100% 맞지. 그분이 틀리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뭐 다른 강사를 비방하거나 깔려고 이런 강좌를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반복 질문하는 게 정해져 있어. 궁금해하고 가려워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5개념 백신 강좌입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버전을 6모 직후에 개강할 거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오픈하는데 추석 특강을 내가 매년 온라인에는 공개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온라인에 현장 버전을 올릴 거예요. 추석 특강으로. 이틀에 걸쳐서 할 건데 손끝장이라고 개념 1회도 선생과 개념을 끝장 낸다. 아는 것으로 하루. 그리고 도표 골든벨. 흥미진진한 골든벨. 얼마나 열의가 높은지 몰라요. 1등 상품 꽤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재작년 내가 몇 등까지 선물 줬지? 아저 5등? 5등까지 엄청 줬거든요. 그래서 도표 골든벨. 요거 이제 이틀에 걸쳐서 추석 특강, 추석 연휴에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드디어 오픈하게 됐고, 그 다음에 시즌별 손끝 모의고사 주요 시험 일정에 맞춰서 압박감을 해소하기 위해 선생님과 실전 특훈을 해보는 그런 기회가 될 텐데, 6월 대비, 9월 대비해서 6평, 9평 직전 2주에 현장 강의 그대로 업로드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내신 라인업도 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사이다 사회문화는 사회탐구 이한 권으로 다 끝낸다. 문항이 진짜 풍부해. 그래서 개념 서술 부분부터 빈칸 채우기, 기본 문제부터 학교 내신 수준의 문제, 서술형 문제, 수능 예측 문제, 그리고 대단원 종합 문제까지 진짜 꽉꽉 채워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신 대비 단권화 문제집이고요. 스튜디오 버전으로 12월 중순 개강해서 3월에 종강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다 내신 문제풀이 시즌 1, 2 대단원별 실전 모의고사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직전에 든든하게 총정리하자라는 겁니다. 얘도 12월 중순 개강해서 1월 초에 종강합니다. 시즌 1은 문제집 판매 중인데, 2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술형까지 대비할 수 있게끔 내신 문제도 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 1년 커리큘럼 가이드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개강 일정, 교재 입고 소식, 뭐 이런 것들, 이벤트 이런 것들은 선생님 새 소식 들어오시면 업데이트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선생님 인별그램 계정 들어오셔서도 볼수 있습니다. 개인 계정, 학습 계정 있으니까. 특히 신설된 학습 계정, 여기 공식 계정에서는, 소시행 개념이나 각종 강좌에서 선생님 마무리 기재하면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코너가 있거든. 그래서 여기에도 오시면 맞추는 친구들에게 따뜻한 작은 선물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가 손쌤의 손쉽게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과 점수를 맞을 수 있게끔 준비한 생산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선생님과 수업에서 만나기를 선생님이 기대하고 있겠고, 학기 초라 진짜 생각도 많고, 뭐 기대하는 친구도 있고, 걱정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사회문화만큼은 걱정 없이 선생님과 재미있게 공부하고 힐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 진짜 많이 노력할 테니까, 또 자신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 강의에서 뵐게요.